자,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시청자분들 진짜 그 저같이 망가진 몸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 드신 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거를 좀 습관하셔가지고 같이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여러분들 그 컨텐츠를 하려고 넘기러 왔거든요. 네. 스트레칭을 먼저 해볼까요, 우리? 네. 항상 운동 전에는 스트레칭을 무조건 스트레칭을 하셔야 하는 거죠? 되죠. 아, 다치지 알겠습니다. 않기 위해. 다리를 X자로 일단 꼬아볼까요? 네. 양손은 바닥을 찍어봐요. 천천히. 그렇지. 자, 무릎을 튕겨 운동을 해볼게요. 그렇지. 자, 여기서 허리를 일자로 쭉 펴줘야 돼요. 꾸, 둘, 셋. 머리 집어넣고. 그래도 오, 유연해. 먼저 유연해. 유연하네. 발가락에 힘 빼시고요. 발가락에 힘 빼시고요. 올라올게요, 천천히. 자, 발 가까서. 너무 힘들면. 힘든 게 아니라 이게 어지러운데 피가 흘러가지고. 근데 이게 시청자분 해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스트레칭이랑 좀 틀린 것 같아. 땡기는 부위가 장난이 아니네. 너무 어지러우면 자꾸 이렇게 해서 머리를 이렇게 숙여주시면 돼요. 네? 자, 여기서 가슴을 앞으로 밀어내듯이 허리를 쭉, 머리 머리 말고. 말고. 등을 펴야 돼. 등을 일자로. 무릎 등이 펴고. 굽었네. 등이 너무 굽었네. 배 둥그렇게 말면서 올라와요. 머리 마지막에 올라와, 올라와. 머리 먼저 머리 들지 마. 마지막에 여기를 말아서 올라와. 그렇지. 아이고, 잘했어요. 아, 좋습니다. 이제 다리를 벌려요. 양끝 발 V자로 벌려주고. 여러분, 이거 문주가 진짜 여러분들 아, 위해서 이렇게 찍는 바깥발이에요. 거니까 꼭 따라 하셔야 돼요. 여기도 눌러주세요. 무릎을 바깥으로 밀어줘. 으스가 가슴 들고 팔꿈치 바깥으로 밀어주고. 힘 빼. 힘 빼. 엉덩이 눌러.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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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여기 힘 빼고. 가슴 들어요. 둘. 그렇지. 셋.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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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빼라 그러지. 여기 힘 빼야 돼. 안 빠져. 여기 손으로 얘를 무릎을 밀어줘. 바깥으로 가슴을 내밀어. 그렇지. 여섯. 일곱. 호흡하세요. 여덟. 아홉. 야, 올라와요. 쭉. 후. 그렇지. 네, 여러분 지금 스트레칭만 해도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암워킹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름이 네, 암워킹인가요? 암워킹이라고 하는 동작이 있어요. 네네. 발을 매트나비만큼 벌려주시고요. 유연하신 분들은 무릎을 펴고 시작하셔도 되는데,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뱉니,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걸어봐. 걸어가. 걸어가서 무릎을 접었다가 펴고 올라와요. 아, 만세. 어디에 도움이 좀 되나요? 전신 운동하시래. 전신 운동인가요? 네, 이거 하고 이제 단계를 조금씩 올라갈게요. 아, 네네. 너무 멀리 안 가도 돼요? 그렇지. 둘, 셋.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만세, 만세. 이걸 몇번 정도? 열 번만 할게요. 자, 이제 선생님 같이 할게요. 두개 남았죠? 네. 할수 있죠. 가자. 그렇지. 올라와. 아홉, 마지막. 여기 벌써 새소리가 나는데? 둘, 셋, 만세! 나 작았지? 열 끝. 야. 다음 운동 뭐예요? 자. 다음이요? 만세 스쿼트라는 걸 해볼 거예요.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만세 스쿼트라는 걸 해볼 거예요. 아, 선생님, 너무 고난이도는 안 되거든요. 고난이도 아니에요. 그 스쿼트 중에 제일 쉬운 난이도를 가지고 스쿼트를 할 거예요. 벽에 손을 날개뼈를 붙이시고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날개뼈 내릴 거예요. 네네네. 보통은 발이 끝이 닿으면 좋은데 안 닿으면 한뼘 정도 내려가시면 돼요. 네네. 그 상태에서 아마 배가 있어서 뒤로 많이 가야 될 거야. 네네네. 안 가도 되면 그 상태에서 벗는 상태로 그냥 내려오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오시면 돼요. 지금 상황이 최적화의 운동이 되세요? 그럼요, 그럼요. 벽만 있으면 돼요. 벽만 있으면 할수 있어요. 벽만 있으면 뭐 무거운 거 필요 없어요. 등을 꽉 조여가면서 쓸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럼 주 운동이 어디? 엉덩이, 등. 등, 엉덩이 등 하체. 남자는 또 하체. 야, 시청자분들, 이게 정말 이거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한 거거든. 꼭, 예, 진짜 생각해 너무 잘 알려주신다, 이거. 둘, 셋. 무릎 앞으로 안 나오게. 죄송합니다. 너 은근슬쩍 뒤로 넘어지는 거 보래. 대답, 쭉.
자, 그대로 바로 뒤돌아요. 너 이거 오늘 방송하고 일주일 쉬려고 큰 그림 그리는 거 아니니? 바로 뒤돌아, 바로 뒤돌아. 등 딱 붙여. 앞으로 나란히 벽에 등을 붙이시고 날개뼈 붙여요. 앞으로 발 한 발자국 앞으로. 잠시만 좀 안 돼, 지금이야, 지금 해야 돼. 아니야, 지금 해야 돼. 담배를 많이 피웠고. 아니야, 지금 해야 돼. 아, 근데 여기 내가 허리 아플 것 같은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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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선생님, 서시지가 허벅지가 잘 힘들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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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아니, 집에서 할 수 있는. 아니,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기마자 하세요, 알죠? 네. 한 발자국 앞으로. 앉아. 앉아. 발 앞으로, 발 앞으로. 발 앞으로. 90도 되게. 무릎이랑, 아니? 무릎이랑 다리랑 90도 되게. 그렇지. 발 등 붙여 꽉. 더 내려가. 버텨. 시작. 날개뼈 붙여야 여기 붙여줘. 둘. 붙어 붙어 붙여야 돼. 가슴 들어. 셋. 가슴 들어 가슴 들어. 여러분 제가 원했던 그림은 뭐냐면요. 무릎이랑 뒤꿈치랑 일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날개뼈가 벽이랑 붙게. 가슴 들어서 이렇게 버텨서 1분 정도 버텨줘. 1분 너무 길 수도 있겠다. 20초? 30초? 한 20, 30초 정도 버텨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 이제 허벅지가 튼튼해지는 거야. 이번에 그 시청자분들 커뮤니티 사진 보셨던 그 근육 여자입니다. 근데 지금은 운동을 쉬고 있어가지고 항상 대회 때만 그 준비를 좀 하다 보니까 한번 전문가에 한번 좀 자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일어나서 같이 하나 둘 후 넷 후 기빨개졌어. 다섯. 여기서 바로? 바로 다리. 아, 다섯 개만 보세요. 올라오세요. 바로, 바로 런지하세요. 그렇지, 하나. 아, 역시 전문의의 이게 딱 자세가 나오네. 잡고, 네. 역시 운동을 많이 했었던 네. 자세가 정확하게 나오네. 그렇지, 잘한다. 선생님, 버핏 같은 경우는 네. 초보자들이 하는 운동이 맞나요? 맞긴 맞지. 네, 맞긴 맞는데 좀 체력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네, 기초 체력을 좀 올리기에 좋고 심박수를 조금 올리기에 좋고 유산소도 그럼 같이 되는 거네요? 네네네. 제가 한번 심박수 개울렀어. 버핏을 한번. 지금 김혜정 기빨개졌잖아요. 나 지금 심박수 개울렀어. 장난 아니야. 5세트? 응. 자 하나. 그리고 다리를 너무 부폭을 좁게 잡지 마세요. 네. 다리 부폭을 넓게 잡으세요. 그렇지. 둘 셋, 넷, 다섯, 네, 올라오셔서 바로 런지 할 거예요. 손 양손 잡고 한쪽 다리 뒤로 백. 그렇지. 뒤꿈치 들어야 돼요. 뒤꿈치 들어. 뒤꿈치 들어. 그렇지. 내려가. 내려가. 무릎 앞으로 안 나오게. 그렇지. 하나. 올라와. 올라가. 어디가? 이게 안 될 것 같아. 아, 야, 런지를 이게, 일단 제대로 알려줘야겠다. 이게 포인트인가? 와, 이게. 런지를 맞아, 진짜 런지가 포인트. 못하네. 런지가 너무 쪼이는데, 이게? 이게 런지가 기본 런지 자세 잡을 때는, 무릎 밑에 발목이랑 수직이 되게끔, 여기도 내 ASIS라고 하는 골반이랑 무릎이랑 일직선상에 놓인 상태에서, 발꿈치가 얘는 앞으로 밀어주고, 얘는 뒤꿈치를 버텨서 위로 올라올 수 있게. 아, 근데 진짜 이게. 헬스장에서 기구를 쓰는 것보다도 더 운동이 잘 되는 것 같아. 하나, 아니 런지를 해야지. 그거 다 했잖아. 다섯 번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아니 그래도 쉬었잖아. 아 런지 합시다. 네. 런지를 바로 하나요 그럼 지금? 네네 바로 런지 하시죠. 오케이. 자 얘 일직선이. 자 거울 보세요. 거울. 자 일직선이. 자, 너가 보여줘. 너도 같이 옆에서 해줘. 골반을 잡고. 자, 됐나요? 네, 네. 잡고, 그렇지. 하나, 둘, 올라. 자, 그 뒷다리가. 뒷다리가.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아니, 진짜, 이 런지가 좀 시급하네. 아, 아유. 그러면 방법이 있지. 자,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잡고 내려가요 이렇게. 아 네. 그렇죠. 그런 건 좀 괜찮죠. 네. 이게 없다 그러면 집에 문고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식탁, 의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옆에 두시고 이렇게 내려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트 넓이만큼 접으세요. 그렇지. 뒷무릎 구부려요. 하나. 뒷무릎 구부려. 그렇지. 하나. 어, 올라. 얘 힘 주면서 꽉 올라. 어떡할 거야. 야, 하체 힘 진짜 없다. 반면에? 파이팅. 게임만 하다 보니까. 왜요? 부르신, 이거 약간 요양병원 수준이거든, 지금? 그렇지, 올라. 자. 어떡해. 어떡해. 아, 그리고 메인은 안 했어요. 자, 하나 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어 운동 중에 하나인데, 플랭크를 해야 돼요. 웨이브 플랭크라고. 이리 오세요. 아, 선생님 먼저 보여주시고 제가 복수하는 걸로. 보통은 짐볼이 있으면 짐볼을 쓰셔도 괜찮고, 없으면 바닥에 하셔도 괜찮고, 여기는 보조가 있어서 보수를 쓸게요. 플랭크 자세 아시죠? 플랭크 자세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릴 거예요. 네네네. 엉덩이가 하늘로 가게. 그 상태에서 앞으로 엉덩이를 밀어서 일자 만들었다가 다시 엉덩이를 뒤로 밀어요. 어. 둘 앞으로 밀었다가. 이게 코어 운동인가요? 네. 셋, 요렇게. 허리가 이렇게 말리지 않게. 네. 엉덩이를 빡 들어줘. 허리를 펴주고. 그렇지. 들고. 무릎을 구부려. 그렇지. 고개 앞으로 밀어줘. 허리가 일자가 되게. 그렇지. 그 앞으로 다시 엉덩이 들어줘. 그렇지. 다시 들어. 앞으로 밀어. 어떡해. 왜 그래? 너 뭐 왜 그래? 원래 플랭크 자세 무릎을 이렇게 밀어줘. 거기서 앞으로 엉덩이를 밀어줘. 이렇게. 그렇지. 엉덩이 들어야 돼. 엉덩이 들어. 그렇지. 그렇지. 다시 엉덩이 하늘로 만세. 그렇지. 다시 앞으로 밀어. 엉덩이 펴야 돼. 셋. 자. 들어 들어 들어. 그렇지. 둘 셋. 앞으로 밀어. 가슴을 앞으로 내밀면서 쭉. 허리 꺾이면 안 돼요. 아랫배 힘. 야 진짜 이거 장난 아니야. 대에 힘은 안 들어가고. 이게 왜 그러냐면 허리가 이렇게 꺾인 상태, 이렇게 봐요? 요추가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서 그래. 아, 몸으로 밀어서 그렇구나. 어, 얘를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밀어줘야. 아, 그러네. 허리가 중립을 잡힌 상태에서 밀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꺾어놓은 상태에서 미니까 허리 힘으로만 밀어내서 더 아프. 아, 이건 선생님,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거 없을 것 같은데. 힘은 주고 해야 되는데 힘이 안 들어가. 몸이 지탱이 안 되니까. 원래 마무리 때는 이제 초보를 다 끝내고 마무리 때 약간 좀 빡세게 그래도 약간 코어를 좀 파이팅 있게 하자. 마지막이니까 이제. 좀 파이팅 있게 하자라는 약간 나의 취지였는데 취지가 안 맞네. 아, 너무 웃겨. 아니, 제 자세를 딱 잡아줘. 아니, 봐봐. 그러니까 왜냐면 무릎을 대봐. 어. 힘이 너무 이쪽으로 와서 더 그럴 수 있어. 그래, 얘는 무릎 대고 아래, 해야겠네. 아랫배 대봐. 아랫배 당겨봐. 배를 당겨. 여러분 힘드신 분들은 저렇게 무릎을 대고 하세요. 땡겨. 다시 밀어. 이렇게 밀어. 그렇지. 쭉. 둘, 셋. 밀어. 이렇게 밀어. 그렇지. 어, 배 힘 좀 났다. 네, 밀어. 배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 너 그 소리 낼 때 꾀병이래. 다섯. 밀어. 이렇게 더 밀어요. 여섯. 뜰. 앞으로 밀어. 쭉. 어, 배 힘 없어. 일곱. 세개 하고 포기. 아! 쌤 이거 없이도 할 수 있죠? 그냥 바닥에 대고. 네, 이거 없이도 바닥에 이렇게 그냥 된 상태에서 이렇게 밀었다가 앞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게 좀 쉽겠네요. 보수를 쓴 이유는 보수를 쓰면 약간 불안정함을 주면서 코어에 힘을 더 많이 주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수를 쓰는 더 거예요. 더 힘든 거구나. 더 힘을 많이 들이게 하려고. 바닥으로 하면 훨씬 더 쉬워요. 바닥으로 하면 훨씬 더 쉬워. 쌤, 쟤 그래도 못해요. 배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요. 큰일 났어요. 아! 그리고 그거 설명해드릴게요. 그 손목 터널 증후군 있으신 분들 그 손목 스트레칭 하시는 거 있잖아요. 손으로 손목을 잡고 엄지 따봉 한 상태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늘려주세요. 1번. 다시 무릎 안쪽. 근데 선생님 죄송한데 지금 문주는 이것도 이 자세로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냥 편하게 앉아서 하셔도 돼요? 그냥 하면 되는데?
야 어떻게 내 카메라 앞에 가까이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 야 반대쪽도 똑같이. 어 이거 팔목이도 아픈데 이렇게 하니까? 힙지 HIP 그 다음에 ZSI ZZI 이렇게 하시고 손을 어 이렇게 하니까 손으로 딱딱 들려나. 어 손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당겨주세요. 여기 팔꿈치를 펴서 팔꿈 아 자 이거 같이 팔꿈치를 펴셔야 됩니다. 들지 말고 어깨 높이 여기를 내려줘. 내려 이게 자꾸 올라가. 이게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 이거 자꾸 올라가는데 이거 좀 잘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 네. 남자의 또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팔굽혀 펴기 좀 정자세를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하면은 막 네. 여기가 상한다고 하고 네. 뭐 그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체형마다 사람마다 사실 다 달라요. 아 그래서 이게 사실 100% 정답은 없어요. 집에서 무조건 바닥에다 하지 마시고요. 네, 뭔가 쇼파나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약간 높이를 좀 높게 설정을 해 세팅을 높게 해 두시고 그 상태에서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베이직은 항상 내 가슴 중심선 있죠. 네. 거기서 내 손목이랑 내 가슴이 일직선인가요? 일직선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팔꿈치가 너무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엘보가 이렇게 안 너무 안쪽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엘보 힘이나 어깨 힘으로 가는 거거든요. 엘보로 어깨를 눌러 숄더를 밑으로 눌러야 돼 항상. 네네네. 운주 씨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항상 숄더가 올라가 있다는 거. 아 컴퓨터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어깨를 눌러 놓고 엘보를 바깥으로 벌려서 가슴이 앞으로 터치하고 자, 몸이 앞으로 더 가야 돼요. 앞으로 더 가요. 조금 더 가요. 그렇지. 엘보 바깥으로 벌리고. 아니 아직 내려가지 마. 가슴 들어. 그렇지 여기 손으로 내려야? 그렇지 그 상태에서 내려가야. 그렇지 그대로 와. 그렇지 둘 이렇게 떨릴 일인가. 셋 이거 잘 잡혀? 이 떨림을 찍어야 돼. 넷 엘보 밀면 안 돼요. 팔꿈치 엘보로 밀면 안 돼. 여기 엘보로 밀면 안 돼. 다섯, 가슴 앞으로 밀어요. 그렇지. 엉덩이 힘주고 그대로 올라와. 그렇지. 하나만 더 하자. 둘, 다섯. 하나, 둘. 오케이. 자, 시청자분들 오늘 어떻게 많이 도움 좀 되셨나요? 아, 근데 이게 돈도 안 드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나도 나중에 게임 가르쳐줘요.